사무소 공동 사용입니다. 옛날에는 합동 사무소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한글로 한다고 해서 공동 사용이라고 해놨습니다. 88페이지 메뉴에 줄에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메뉴에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공동으로 사용할 권리,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이게 시행령 16조고요. 처음에 읽었던 게법 13조 6항입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와 관련해서는 법 13조 6항에 하나 있고요. 시행령 16조에 하나 해서 딱두개 조문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설치하느냐 하면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만약에 A, B, C, D 네 개의 사무소가 있다면 A 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우리 법에 있는 거는 13조 6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된다. 이 말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사용,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도 없어요. 다만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은 하나의 사무소에서 같이 쓴다는 뜻이지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A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시행령 16조에 보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B가 A하고 같이 쓰려면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A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해도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신규 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신규 등록을 아예 두명 이상이 신규 등록을 해도 역시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사무소 설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로 옮겨가는 것. 그 다음에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새로 등록을 하는 경우. 그러면 두 명이 되겠죠? 두 명, 세 명이 될 거고. 또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두명 이상이 동시에 등록을 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따로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법정 서식도 없습니다.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가 A, B, C, D 네 개가 있으면 이네개 사무소는 네 개가 있으면 칸막이가 있어 없어요?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면 칸막이 없죠? 칸막이가 있으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별도의 사무실이에요. 공동사무소, 공동으로 쓴다는 거는 사무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어야 되니 칸막이가 없어야 되잖아요. 칸막이 없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공동사무소를 하느냐? 법 13조 6항에 보면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경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경비 줄이려고. 그 경비 줄이려고 사무소 네개 차리면 월세 많이 나가잖아요. 그 하나의 사무소에서 네 명이 같이 쓰면 경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게 효율적인 업무 수행입니다. 자, 그래서 칸막이는 없습니다. 칸막이는 없지만 사실상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개업공개사가 갑이라는 실장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이 갑이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이 갑하고 그를 고용한 A에게만 있습니다. 공동사무소, 만약 B가 대표자라면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책임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갑 혼자서 이네 명의 개업공개사를 보통 칸막이 없기 때문에 실장 한 명이 근무하면서 네 명을 다 보조하도
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니까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 이중소속에 해당된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사무소 이전할 때 공동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 신고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니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이전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실이나 마찬가지다. 종별이 달라도 됩니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의 과거에 중개인은 중개인끼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X라고요. 종별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자격증도 따로따로 게시해야 됩니다. 등록증도 따로따로 게시해야 됩니다.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각각 해야 됩니다. 손해배상을 위한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공동사무소의 대표자가 일괄해서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무소만 경비 줄이려고 같이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는데 제가 아는 분은 지금 천안에서 실무교육, 창업실무교육도 하고 경매교육도 하고 이제 그 수료하신 분들 공동사무소로 하나 보더라고. 일 배우라고 책상 하나 놔놓고 한 달에 한 30만 정도 받나 보더라고. 오히려 그러면 몇 명 한 10명 가까이 된다더라고. 그러면 300만 원이면 운영비 나오잖아요. 월세 내고 이런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약 들어오면 어떻게 계약서 쓰는지 이런 걸 직접 보는 게 좋거든요. 개업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취직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물론 취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취직하냐면은 그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자격증 없는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돈 내고 여러분들은 자격증 걸고 완전히 빌려주면 위반이지만 자격증 걸고 직접 근무하면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하면 상관없죠. 그런 식으로 동업 형태로 이런 식으로 취직해야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은 그냥 뭐 취직하기 쉽고요. 자, 그래서 지금 공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89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90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이런 거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 거 출제됐다고 했죠? 이 답이 4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유 이유를 신고기 때문에 왜 설치하냐 그 이유까지는 설명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사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분사무소 책임자, 공인계사 자격증 발급한 시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자, 사무소 이전 신고 보겠습니다. 중개 사무소 이전 신고. 이전 신고인데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사무소를 만약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을 했다면 사무소를 이전을 사무소를 이전을 했다면 이전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에 신고를 하는데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우리 주민등록 전출 전입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전출 신고하고 전입 신고했죠.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 옮기면 이사 가고 나서 전입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중개사무소도 옛날에는 이전하기 전에 신고했었어요. 우리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고 똑같이 전출 신고하고 똑같이 그러다가 지금 우리 주민등록 전입 신고만 하면 되듯이 사무소 이전도 옮기고 나서 그냥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옮기고 나서 이전 후에 등록 간청에 이전 신고를 하면 된다. 주민등록 전입 신고하고 똑같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등록증 원본일까요? 사본일까요? 뭘 제출해야 되겠어요? 예, 원본인데 원본이라는 말은 없어요. 법 조문에는. 예, 사본이라는 말 없으면 당연히 원본이죠. 근데 시험에는 원본이라고 출제를 했어요. 원본입니다. 등록증, 그 다음에 분사무소인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즉, 종로구에서 받은 원본 반납하고 해운대 가서 새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죠.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또는 본인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의 등록 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 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을 받은 이전 전의 등록 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 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 그 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숫자들 시험에 나올 수 있죠. 10일, 1년 이 숫자들 나올 수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서 한번 밑줄만 치놓으시고 지금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밑줄은 좀 치놓는 게 나중에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10일이라는 숫자는 4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4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1년이라는 숫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년은 44번에 있는데 44번에 1번에 있죠. 1번. 44번에 1번.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송부해야 됩니다. 최근 1년인 이유는 최근 1년간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는데 왜 그 취지가 뭐였냐고 하면은 뜻다방, 즉 나쁜 짓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또 거기서 위반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는 소위 기획부동산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만든다. 업무정지 과태료 받아가지고 그거 피하려고 계속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에 세 번째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옮기더라도 이제 과거 정가 기록을 다 가지고 간다. 그 소위 기획부동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자, 그러면 처리 기간은 이전 후의 등록 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입니다. 7일. 신고를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면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 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이라고요. 7일은 우리 39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12번 밑줄 치놓으세요. 12번에 밑줄만 좀 치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깨끗하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안 돼. 너무 또 벌겋게 칠해놔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색칠을 해놓으세요. 12번. 자, 그러면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가 있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는 경우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
여기서 관할구역이란 등록관청 관할구역을 말합니다. 즉 시군구 같은 시군구 안에서 옮기는 경우 시군구 밖으로 옮기는 경우를 말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합니다. 등록증 재교부. 그래서 종로구에서 해운대구로 옮기면 종로구청장한테 받은 등록증 반납하고 해운대구청장한테 재교부 받습니다. 근데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는 관할구역 안에서 옮기는 경우에도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원칙은 등록증 재교부. 예외는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교부. 예외적으로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주소 찍 줄 거고 다시 적어서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옮겨봤는데 이걸 확인해 보려고 공무원이 아예 재교부 해버렸더라고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재교부 안 받고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교부받을 건데요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하고 아예 컴퓨터를 출력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도 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재교부 수수료가 있잖아요. 한 1,000원인가 뭐 1,200원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다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네.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을 재교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했을 때 제재, 위반시 제재, 위반시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 정지가 아니라 사무소 이전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3페이지 문제, 기출문제. 우리 책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93페이지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이전하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데 뭘 첨부해야 된다고요? 분사무소 신고 필증을 첨부합니다. 분사무소인 경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모두 분사무소 관련된 것은 원칙적으로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에 있는데 보면 4번에 별표가 있는데 4번에 까만 별표에 보면 거기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해당 관청이다. 그 밑에 별표에 보니까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 감독은 둘 다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둘 다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중개 보수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92페이지 그 93페이지 답 그래서 3번이고요. 92페이지 그 양가로 3번 등록증 교부와 통지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고자 하는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재교부 관할구역 밖에는 무조건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도 원칙 재교부 다만 이게 예외잖아요. 예외. 다만 예외적으로 교부할 수 있다. 기재사항을 변경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아예 새로 출력해가지고 돈 달라 하더라고요. 옛날 거 가지고 주소만 고쳐주는 게 아니고.
사실 돈 뭐 천원 내더라도 새로 깨끗하게 출력하는 게 낫겠죠. 밑줄 치고 뭐 주줄 치고 주수 손으로 고쳐서 적는 것보다는. 94페이지 사무소 이전 신고서인데 그 이전 신고서 오른쪽 맨 위에 서식에 보니까 처리기간 7일이라고 돼 있죠. 7일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처리기간이 7일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신청인 제출 서류 나와 있죠. 세 가지. 아, 제출 서류 두 가지 나와 있죠. 근데 사무소 이전할 때 수수료 내야 된다는 말이 없는데 오른쪽에 보니까 수수료 시군구 조례를 정하는 금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무소 이전할 때 수수료 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 내요. 사실은 내더라고요. 왜냐하면 등록증을 재교부할 때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이전하면 등록증 재교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수수료 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재교부 안 하고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때는 안 내는 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뭐 여기는 안 됩니다 하고 뭐 이리 뭐 벌써 재교부 해놔버리더라고. 출력을 해놔가지고 할 수 없이 돈 줬어요. 자, 다음은 인장 등록입니다. 95페이지 인장 등록 및 사용입니다. 인장 등록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찍겠습니다 하고 등록관청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인장 등록을 해야 되냐면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나중에 제가 도장 안 찍었는데요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등록할 인장이 반드시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 개인인 경우.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96페이지 2번 양가로 1번 인장 등록인데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밑줄 치시고요. 개업 공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주어. 그럼 결론은 중개보조원 X라는 이야기. 중개보조원은 X.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장 찍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장 등록 안 해도 된다고요.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업무 개시 후에 해도 된다. 이런 시험에 출제됐어요. 개업공개사 인장이 등록되어 있다면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후에 인장 등록해도 된다. X입니다. 소속공개사도 자기가 업무하기 전에 인장 등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고용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하다.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인장 등록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먼저 동그라미 1번 개인입니다. 개인인 경우는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인감증명법상. 지금은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표 또는 가족관계 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된다고요. 실명도장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도장 보면은 이름만 적어 놓은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보면 옛날 저도 회사 다닐 때 조그마한 도장 이름만 두 개 나오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명, 성도 다 나오게 해야 됩니다. 도장 반드시. 그 다음에 뭐 동그란 도장을 하든 네모난 도장을 하든 한자로 하든 한글로 하든 그건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겠죠. 한자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도장 파는 거. 자, 96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10mm 이상 40mm 이내 X로 출제됐었습니다. 이 숫자가. 그래서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에 동그라미 13번 밑줄 치십시오. 13번에 보니까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임이 된다. 97페이지 법인. 법인은 회사죠. 법인인 경우는 법인 임감도장이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97페이지 맨 위에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X입니다.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밑줄 치시고요. 97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거기에다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이어야 한다. 대표자 X 하십시오.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대표자 자연인 인장이 아니고요.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지다 쓸 수도 있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따로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도 있다. 그러면 법인 인장은 아까 7mm 이상 30mm 이내 이거 적용받지 않습니다. 임감도장이어야 하니까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법인 임감도장이 된다고요?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표가 이때까지 한 걸 정리해놨고요. 인장 등록 방법을 보면은 인장 등록 방법은 동그라미 1번 개인인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인장 등록 신고서를 신고서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장 등록 신고서가 우리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재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있는 인장 등록 신고서 여기에 오른쪽 맨 밑에 등록 인장인이라고 돼 있죠? 100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거기 동그랗게 빨갛게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도장처럼 100페이지 등록 인장인 여기다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그게 인장 등록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그러면 97페이지로 와서 기억해 보니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신청은 57페이지 우리 교과서 57페이지를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57페이지 57페이지 찾았습니까? 57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맨 위에 위에 보니까 뭡니까? 등록 신청서라고도 돼 있고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 신고서라고도 돼 있죠.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등록 인장인 여기다가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이게 인장 등록이라고요. 그 다음에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75페이지 75페이지 교과서를 보시면 75페이지를 보니까 오른쪽 맨 밑에 그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면서 인장등록을 같이 해도 되겠죠. 75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 소속공개사 등록인장인 여기다가 빨간 동그라미 하나 해놓으세요. 도장처럼 만들어서 찍으시라고요. 이렇게 도장 찍어서 제출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근데 다시 97페이지 동그라미 2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즉 인감도장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인 회사의 경우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인감증명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겠죠? 법인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등록인장 변경인데 동그라미 1번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 변경한 경우에는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39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39번 3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39번에 동그라미 2번 사후 7일 이내입니다. 미리가 아니라 사후 7일 이내 숫자 7이 15개가 있는데 지금 벌써 거의 반 이상 했습니다. 예.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고요 하면 되고요. 전자문서에 의한 변경 등록도 가능합니다.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98페이지 3번 등록인장 사용입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중갱이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 모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 99페이지 등록인장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6월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격정지는 오직 소속공인중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이고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이죠. 모두 6월 이하입니다. 6월 이하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인장 등록 신고서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100페이지에 보면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는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100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장 등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뭐였어요?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죠. 근데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100페이지가 하나밖에 없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휴폐업신고입니다. 휴폐업신고, 휴업신고, 폐업신고인데요. 휴폐업신고.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1번에 보시면 51번에 27, 28, 51번에 27, 28, 29, 30번에 있습니다. 51번 핵심 비교 프린터. 자, 그래서 첫 번째 휴업 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폐업 신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신고, 변경신고. 이게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래 민법이라면 내 마음대로 문을 열었다 닫았다가 사무소 차렸다가 그만두는 거 자유롭게 할 수 있겠지만 공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폐업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받습니다. 자, 그래서 휴업. 폐업의 경우에는 휴폐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원본 반납할까요? 사본 반납할까요? 예, 아무 말 없습니다. 원본입니다. 업무 안 하려면 원본 반납해야 되지 사본 복사해서 반납하면 안 되겠죠? 원본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다. 근데 재개 신고와 변경 신고는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업무를 재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증 반납을 하지 않습니다. 등록증 반납하지 않는다. 반납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이 말은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방문신고 또는입니다. 이거 미식 플러스라고 해서 둘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는 모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됐고요.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사후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면 되죠. 근데 휴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다만 휴업 신고의 경우에는 3월 초과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를 하기 때문에 3월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 안 합니다. 3월 이하는 신고 안 한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한다.
3월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 없다. 그리고 휴업기간은 한번 휴업을 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개월간 휴업할 수 있다. 폐업신고도 미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개신고는 역시 미리 재개하기 전에 미리 재개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신고는 원래 휴업기간을 6개월 한다고 휴업신고를 했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면 6월 초과해서 휴업할 수도 있습니다. 다 미리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반시 제재인데 3월 초과 무단휴업을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하면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하면은 임의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휴업을 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월 초과라고 했는데 3월이라는 숫자도 우리 프린트 43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지나십시오.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된다. 전부 다 미리 신고,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104페이지에 보니까 104페이지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서 서식이 동일한 서식, 하나의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 여기 해당 사항을 체크하면 됩니다. 분사무소 휴업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사무소 휴업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해야 된다 했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신고인데 휴폐업 신고는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 사후 7일인데 휴폐업 신고는 모두 미리다. 신고는 미리 신고하는지 사후 신고하는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7페이지 개업공개사의 의무와 책임인데 여기서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의무와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리는 중개보수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쉬었다가 10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